잘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오시한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믿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예, 조금 전에 광고하신 대로 우리 전미영 집사님 아, 어머님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시카고에서 장례식이 있는데 아, 우리 가시 못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특별히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우리 또 텍스트나 또 여러 가지 면으로 또 여러분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안준수 입사님, 우리 안영래 입사님, 아, 장녀, 세라, 어저께 결혼했어요. 아, 그 참, 아,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초대하지 못하고 그냥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아주 코지하게 결혼식을 아, 잘 진행했습니다. 아, 우리 세라는 그 우리 교회에서 어, 10살인가 8살부터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부터 쭉 자매예요. 이렇게 잘 우리 자매요, 이게 결혼하는 모습 볼때참 감사하고, 아, 참그 그 신랑 신부가 진짜 뜨겁게 사랑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좀 연기할 텐데 하루를 탐치 못해서, 1 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렇게 어색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약을 하면서 결혼식을 했는데 아, 역시 여러분께서 우리 또안중집사인 가정도 많이 또 축복해 주시기를 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성경적인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보게 되면 담임 목사나 아니면 교회 리더십 들이 아, 원하는 대로 교회를 세우려 고 그래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예, 교회가 사회 단체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예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예, 그것을 우리는 찾아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 사역을 잘해야 합니다. Three different directions. 세 가지 방향. 첫째는 먼저는 위로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위로를 향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영과 진리로 어,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그 지도의 위 부분에 있던 수리아에 있던 안디옥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교를 보면 먼저 무엇보다도 이절를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우리 뜻을 보게 되면 은 영어 번역과 같이 While they were worshipping the Lord and fasting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좀더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저들은 예배를 드릴 때 금식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때에는 뭡니까? 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금식은요 그냥 음식을 안 먹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뭐 단식 투쟁이고 그런 면이죠. 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먹는 것을 절제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그 시간을 들여서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네, 이것이 성경적인 참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수리안디오교 교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지는 이러한 예배가 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건성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 그대로 교회 마당만 바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수리의 안디옥교회는 이렇게 전심으로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한주줄한 한 번씩 모여서 종교의식을 갖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일로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우리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 물론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육적 육적으로는 우리가 엎드려서 경배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멀지 않아 어린장 잔치에 나가게 되게 되면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24 장로부터 해 가지고서 우리가 딱 어린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 날이 오게 될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여러분 이 월십, 월십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가치가 있는 분한테 엎드려서 키스하다 그거예요. 높은 분한테 가서 감히 우리가 얼굴도 들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가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분의 손에 그분의 뺨에 얼굴을 대면서 뽀뽀를 하면서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형식 예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며 경배하며 우리는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네. 살아계시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여외을 하면 신약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모든 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first and foremost 가장 중요시 여기가 되는 것은 뭡니까? 위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안으로, inwardly. 그렇죠? 안으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양육하여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훈련한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던 교회일 것이다. 확신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왜 제가 이걸 확신하냐면, 첫째는 1절을 보시면, 여러 분의 그 교사들이 있었어요.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사울이라 여기 나온 사울은 이제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자, 여기를 보게 되면 이 수리아 안기역교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았다고 보진 않습니다. 많아봤자 한 뭐, 150명, 200명, 뭐, 300명 정도, at most. 네. 그런데 그거 보니까는 여기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다섯 명 있었어요. 숫자가 다섯 명. 지금 우리 교회 우리 그 KM을 위해서는 우리 김 목사님과 제가 여러분 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두 분이 섬기는데 그럼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양육을 받지만 다섯 명이 있어서 여러분을 섬긴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을까? 골고루 영의 양식을 먹고 어,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잖아. 요 그러니까 다섯 명의 여기 선 선지, 여기 선지자들과 어, 교사가 있었는데 다 훌륭한 사람들. 더 중요한 것은 아주 배경이 다양해요.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있었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백인과 흑인이 있었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고, 아주 골고루의 어떠한 그 배경을 가진 교사들이 모여서 하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저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양한 배경을 가진, 특별히 저는 여기서 참좀 이렇게 그 매력을 느끼는 것이 흑인 우리 선지자 교사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여기 보면 니게르, 니게르라는 것은 검다는 것이죠. 니게르라는 시문, 그리고 구레네 사람, 여기 구레네는 그 아프리카를 놓고 얘기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고 그러한 그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과 이러한 이방인, 특별히 흑인들까지도 모여서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중에는 흑인 지도자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분명히 이 수리안디오 교회는 아주 그냥 영의 양식을 풍부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 수리안디오 교회는 양육을 잘 받은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인데 우리. 이제 사도행전 13장 우리가 보게 되면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복음 센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아의 안기옥 교회가 센터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확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안기옥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게 성숙하고 건강하고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여러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존재합니다.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수리의 안디옥 교회로 중심지를 옮기셔가지고서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 서 성숙하지 않으면요 여기 제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 다섯 명의 교사들 지도자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 그 바울이 되죠 이두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성숙하지 아니하면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을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가르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우리와 함께 계속 있으면 서 말씀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러나 더큰 하나님의 나라 꿈과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두 선생님을 우리는 파송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파송했다. 말씀으로 잘 양육된 교회라. 저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이 되어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어떤 사,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보세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구원시켜 놓고, 그냥, 어, 너희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그냥 살다가 대충해서 천국에 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사도, 이런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준비시켜서 저들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더욱더 나가서 뭡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에한 분량이 이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도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을 권면하며 여러분을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구원 받았어. 천국 가는 티켓 타 놨어. 나는 이제 전혀 문제 없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착각이십니다. 여러분 중생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20년 한 평생 믿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양육과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벗어 나야죠. 이제 성숙한 어린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의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우리 새가족밤부터 시작해서 일대일 제자 양육, 또 우리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그 외에 우리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는데 여러분 훈련을 받으시는 가운데 믿음이 날마다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성숙한 온전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위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안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그 사역이 있습니다. 것이 뭡니까? 밖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밖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교회 보기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느 정도 합니다. 우리가 안쪽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 노력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세 번째 부분, 세 번째 이 사역 밖으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는 상당히 약합니다. 이건 개인적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양육받은 그것을 가지고 뭡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의 사명은 the mission of the church. 교회 의 사명은요 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의 사명은 세상을 향한 것이라는 것이요 세상에 나아가서 기쁜 소식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교회의 성장을 위해 존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지난 한 3, 40년 동안 교회들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은요 한 가지에 초점을 맞췄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교회 성장이었습니다. Church growth. 그래서 교회 성장학도 시작해가지고 교회 성장 쌤입니다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교회들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성장에 초점을 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큰 것을 우리가 놓쳤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멀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꿈이라는 거예요. consummation of God's kingdom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그랬습니다. There was the arrival of God's kingdom. 그리고 나서 복음이 전파되며 병든자들 고침을 받으며 흑암의 권세가 사라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를 지금 덮고 확장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교회들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제가 몇 가지면서 제가 증거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말씀사역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였습니다. 교회 광고, 그런 것 아니었어요. Always preached about the message, the gospel of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이었어요.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먼저 하셨는가? 요한이 잡히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Do you see?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외계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절대로 뭐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교회 나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해야 된 우리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구원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흑암권세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입니다. 완전히 세계가 변화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미국 시민으로,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런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극적으로 우리 통치하는 분은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미국, 미국의 땅을 밟고 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밟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달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초점을 맞추며 나가야 된다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그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보십시다 그때 이제 처음에 감옥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보다는 이렇게 집에 갇혀가지고서 그래서 그 세월을 보냈는데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포함시켜서 너무나 우리 개교의 부흥에만 개교의 성장 이것에만 많은 관심을 가졌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교회가 뭐 1000명, 2000명, 3000명 모였다 그럽시다. 뭐 5000명, 만 명. 할딸지라도 그 교회들이 전도를 해 가지고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그러지 아니하면 그큰 교회, 그런 대형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1년에 20% 30% 50% 부흥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학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교회를 데리고 와서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교회 성장은요 1년에 1000% 올라간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 아는 대부분이 지금 교회 성장은 수평이동입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좀더 좋은 프로그램 좀더 좋은 시설 조금 더 좋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신앙생활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보게 되면 수평 이동으로 해가지고서 교회가 성장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진짜 이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옮겨간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된 교회 성장은 요 수평이동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사도행전 나오는 말씀 그대로 주께서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하시는 그 성장이 다른 성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그렇게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뭐타주에서 오시고, 그렇죠. 특별한 이유들이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한분한분주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성장은 전도보다는 그냥 다른 교회 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것. 하나님의 나라 에 있어서는 그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어, 특별히 지난 그몇년 동안 뭐 코로나 이, 그 일어나기 전에도. 어, 저도 젊었을 30대 때는요, 이 교회 성장이 굉장히 막, 아, 그, 뭐랄까, 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 숫자를 더늘리고 성장시키고 막 이런 거. 세미나도 많이 다녀요. 예. 그런데 하나님 의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뭡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성장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이 돼야 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요, 사실, 교회의 사이즈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한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갖 힘을 다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는요 천명, 만명 이상의 힘을 가진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만명이 모인 교회라 할지라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고 나가서 직접 전도하고 선교하지 아니하고 그냥 수평 이동 교인들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열 명도 못 되는 그런 교회. 한 예를 들죠. 여러분 이 아시는 대로 백해 전에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 중에 최초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영국에서 오신 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원래 어, 그 다니셨던 교회는 영국 서부 웰스에 있는 어, 작은 마을 해노버라는 작은 마을에 사셨어요. 근데 사실 이분 아버님이 원래 목사님이셨습니다. 로버트 타머스라는 목사님. 1847년에서 1884년 이렇게 목회를 그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아, 이제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아들 조메인 타머스 그 목사님이 아, 거기서 그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그다음에는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헤노버라는 그 동네는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 당시에 이 토마스 목사님, 선교사님께서 파송받기 전에 교회의 모습이 나, 그 사진에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저 작은 교회예요 교회가 너무 작고 초라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서 교회 확장하는데 도와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15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해노버 작은 마을에, 아주 작은 교회. 뭐 숫자가 그 당시도 한뭐2 30명 정도밖에 모이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만 그 웨일스만 우리 영국만, 유럽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었어요.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조선 땅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을 파송을 해서, 여기 수리의 안디오과 같이, 이 진짜 주메인, 우리 그 타마스 선교사가 그곳에 있으면 더 진짜 그해노버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필요하고 진짜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더 조선 땅에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지. 그래서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작은 교회이지만 한 나라를 구원시킨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이름을 All Nations Mission, 열방을 향한 선교하는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 의첫 해부터 기도하며 선교하기 시작했고 장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고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작은 교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방을 향해서,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 종족들을 입양하고, 파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교회 꿈은 한 지교회의 확장,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 또 모든 교회의 꿈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가지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선교는 모든 사람이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By all people everywhere anytime we can do the missions. 이생까지 우리는 선교는요.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야지만이 선교할 수 있다. 아프리카 정글에 들어가야지. 아마존 정글에 가야지. 많은 곳에 가야지만이 선교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검 선교학교 하신 분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도전을 받았어요. 이번에 검 선교학교 하지 못하신 분들도요, 그검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번 강의를 무료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짜 강의들은요, 다 진짜 최고의 강의들이었어요. 각선교단체의 대표되시는 분들이 강의를 했거든요. 너무너무 훌륭한 강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한 번씩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에 우리 선교학교에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21세기, 또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선교는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그렇죠? 지금 이곳에서. here and now. 지금 이곳에서 할수 있는 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죠. 첫째, 전 세계적으로 이동 인구가 이동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이제 시골이나 변두리에서 도시 중심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도시 중심. 현재 전 세계 50%가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선교를 생각하실 때는 항상 우리가 산골짜기, 정글, 무슨 뭐 오지, 물론 거기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50%가 도시 중심에 urbanized. 그렇죠? 도시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50년이 되게 되면 세계 인구의 3분지 2가 도시 중심에서 살, 것, 살 것이다. 3분지 2가. 여러분, 이전에는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이제 그 학교도 가고 직장 생활하고 그냥 태어난 곳에서 죽,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끝까지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몇명 있겠어요? People move.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지금 많이 이동하는 사람들이 참 어떤 부분은 고통 가운데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난민들입니다. refuge 난민들입죠. 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 바로 이 난민들의 이동인데요. 2019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억지로 그러니까 자원에서가 아니라 억지로 할수 없이 이동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핍박과 내란이나 폭력이나 인권침해나 뭐 종교자유나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억지로 고국을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7,950만 명이 넘다 는 그럽니다. 79.5 million people. 여러분, 이게 보통 인구가 아니죠.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세계 흩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세부류의 종류로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난민들입니다. 2600만 명. 그리고 강제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강제로 흩어진 사람들이 4천만 명이 있고 그리고 3천, ,000, 3천만 명 이상은 망명을 신청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망명 신청한 사람들. 매 2초마다 강제로 흩어지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 이런 난민들이 지금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보면, 캐메론, 콩고, 공화국, 차드뭐 이런 나라들. 중남미에서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엘살바도 과테말라, 혼두러스, 멕시코.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난민, 특별히 모슬람권이나 공산권에 있던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그야말로 너무 너무 힘든 삶을 살게 되면서 요새는 난민 선교가 세계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슬람권들 가운데 난민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또 우리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난민이다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주로 어느, 어느 지역으로 찾아가겠습니까? 좀더잘 사는 나라들 그렇죠? 좀더잘 사는 나라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대부분의 좀잘 사는 나라들이 뭡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미국도 지금 보면 전 세계에서 난민들뿐만 난민들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 안에 506개의 종족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506개의 종족. 그 가운데 85개 미전도 종족들이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습니다. 85개. 우리 항상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3000개 미전도 종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 중보 기도자들이 매일같이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00개 미전도 종족 가운데 85개 의 종족들이 지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 미국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국도 지금 많이 변하는거 여러분이 아시죠? 한국 상황을 보게 되면 현재 등록 외국인, register foreigners. 그 외에도 더 많죠. 그렇죠? 그러나 등록한 외국인들의 숫자가 120만 명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나라에 120만, 12만 명이 아니 120만 명. 그러니까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들 포함하게 되면 easily 200만 명 이상, 300만 명 이상이 지금 우리 조그만 땅에 살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주로 어디서 왔는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50만, 베트남에서 18만 4천명, 우즈베키스탄에서 5만 4천명, 캄보디아에서 4만 2천명, 인도네시아에서 3만 4천명 그 외에 여러 나라에서 우리 한국에 지금 와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게 예,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미국같이 개발되고 조금 더잘 사는 나라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두고 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뭡니까? 앞으로의 선교는 많은 선교는 디지털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방법으로 디지털 선교만이 선교 방법은 아닙니다 그전까지 이제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방법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선교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선교의 새로운 창을 여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애널로 뿐만 아니라 디지털 방법으로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좀 중요한 데이터를 좀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그 파워포인트 올려주시고요. 우리 2020년 7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보게 되면 전 세계 인구가 7.79 b 리 l 77억 이상이 되겠죠. 자, 그 가운데, 어, 그 모바일 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큼 되느냐. 51억 5천만.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66% 정도 이상이 아, 이 셀폰을 그 모바일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45억 이상. 예. 그 가운데 액티브 소셜 미디어 유저, 아주 활발하게 이런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아, 39억 정도 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제는 전 세계의 51% 이상의 사람들이 모바일폰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인터넷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 예, 적어도 에브로지 이상은 가야 되죠. 예, 인터넷도 배우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용하는 것을 좀 우리가 개발하면 더 좋겠는데 특별히 코비드 1 9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디지털 그, 그런 그아 디바이스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보게 되면은 이번 코비드 19를 때문에 아 이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70%가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랩탑 컴퓨터를 47%더 이상 더 많이 쓰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인터넷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어, 45억 이상의 그러한 인터넷 사용자들 중에 거기를 보게 되면 어, 그전 세계 59%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인, 인터넷 사용하는가 하루에 평균 6시간 42분 정도를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우리 생활 자체가 인터넷을 떠나서는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바일 폰을 우리가 떠나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과 오늘 집사님 부부도 참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최근에 스마트폰을 구입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밝히지 않습니다. 자, 전 세계가 지금 디지털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지금 모바일 폰과 인터넷 앞에서 보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이제는 인터넷 이러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또 디지털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검선교학교의 강사 중에 한 분이었던 우리 전생명 선교사님 전생명 선교사님 이분은 Frontal Mission and Computer 우리 기술과학 전문인 선교회 전 대표이면서 지금 선교를 하신 분인데 이분이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귀를 좀 열기시고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지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삶이 컨택트 대면이죠 컨택트 사회에서 언택트, 언택트, 비대면을 넘어 지금은 온택트. 이해가 되셨어요? 컨택트, 언택트, 온택트. 온택트, 세대면, 온라인 대면 사회로 가고 있다. 우리 신앙생활과 선교도 온택트를 통한 기도, 말씀, 교제, 전도 선교가 되고 있으나 뿌리는 복음, 예수, 영성이라고 믿는다. 뿌리는요, 파운데이션, 기초, 원리, 이런 것에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고 이런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다 서로 만나서 대면하면서 우리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죠? 컨택트를 하면서. 그러다 우리가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언택트, 비대면의 사회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머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디지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안, 안택트를 안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온택트를 할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회가 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생명성교사님께서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는 참 재미있는 거좀 흥미로워서 제가 여러분 간단히 좀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의 라이프다 철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라이프다 철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1996년. 그 개척을 하고 나서 아마 교회가 이렇게 잘 부흥했어요. 그래서 한그 아, 로케이션에서 모이기가 어려워서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그지교회들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멀티사이트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재밌는 것이 이 단임 목사님이 2005년도에 아, 네 번째 자녀를 낳았어요. 물론 목사님이 낳은 것이 아니고 사모님이 낳으셨습니다. 근데네 번째 자녀를 낳는데 았이 미국 분들은 좀 다르잖아요. 이 자녀가 네이대니까 목사님이 이 목회를 현장에 가서 그 건물에 가고 막 여러 지교회들을 다니면서 하기 어려우시게 된 거예요. 그 고민을 하다가 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러면서 만들어낸 것이 온라인 미니술입니다 온라인 미니술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정에서 어느 정도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면서 목회를 할수 있는 방법 그 동기가 사실은 무슨 뭐이뭐 뭐 디지털 시대를 만들자 그게 아니었어요. 현실적으로 목사님께서 자녀 양육하면서 교회를 잘못 못 돌보니까 여러분 이거 뭐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는 완전히 파이어죠 파이어 그냥. 근데 미국 무화은좀 다르잖아. 요 그래가지고서 그 교회에서 이제 온라인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3 5개 캠퍼스와 셀수 없는 온라인 사역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이것은 j e s u s net 인터넷 선교입니다. 이것도 역시 재미있게, 재미있게 시작이 뭐냐면, 2005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어느 분이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분은 원래, 아, 어,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했지만, 굉장히 소극적이라서, 소위 얘기하는 노방전도를 못 하셨대요. 스트릿 어, 이반젤리스 항상 이렇게 부담이 있어. 저, 저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근데 성격상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마음은 원하지만 성격이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접근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깨달은 것이 뭐냐. 아, 내가 노방전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온라인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온라인 전도를 컴퓨터를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프랑스에 있는 또 비슷한 동력자를 만나게 돼가지고서 이 j e s u s n e 시작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Jesus 단넷은 뭡니까? 오늘 얘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나 선교단체들이 거기 들어와서 함께 동력을 해서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현재 44개 언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85개의 세계적인 단체들이 협력을 하게 되면서 잘 들으세요. 이분들의 선, 그 전도 방법은요. 재래식 그런 전도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이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앞서가냐면 우리 아는 AI 인공지능,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이라고 그러죠. 그분 또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AR (AR)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AR 모르세요? 네, AR이 뭐냐면 Augmented Reality. 그러니까 이게 VR은 뭐냐면 가상현실을 만들어놓고 이제 진행하는 거고 여기 AR (Augmented Reality)는 뭐냐 뭐냐면은 현실 가운데, 그렇죠? 현실 상황 속에서 정부와 모든 것을 우리가, 아, 뭐랄까, 그 합성해서, 합성해서 마치 원래 환경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보이도록 그래픽 디자인하는 것이 바로 이 AR, Augmented Reality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현장에 있는데, 우리 지금 성도들이 집에서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AR을 사용하게 되면, 멀리 있는 사람이 꼭 우리 옆에 와 있는 것 같이, 예, 그렇게 느끼면서 활동을 할수 있다는 거. 지금 이 단체들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어요. 예, 뭐 뭐다 이해 못 하더라도 시험 볼거 아니니까, 예, 뭐, 그, 괜찮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디지털 시대가 왔고,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놀랍게 이루고 계신다는 이 Jesus.net을 통해서 하루에 여기 접촉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하루에 2만 명에서 4만 명.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매일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결신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1억 명이 넘는 방문자들이 들어왔었고, 그 가운데 1,500만 명의 사람들이 결신을 했다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감동이 별로 이렇게. <laughs>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 놀라운 일. 여러분. 휴대폰 하나로 이제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저기 있는 터키인들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 마음만 먹으시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리소스들이 지금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터키에서 이 인터넷 을 여러분 아시 터키인들은 지금 다 거의 다 무슬림이고 가장 살기 힘든 곳이 터키입니다. 이 인터넷을 통해서 터키 사람들이 예수를 지금 꽤 많이 믿고 있대요. 그 매개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이스북이라고 럽니다 어떻게 하냐면, 맨처음에 이제 흥미를 끌기 위해서 이제 뭐크리스천이 거기다가 이제 좋은 기사, 뭐아르클 같은 거 아니면 무슨 광고,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띄운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 하죠. 어, what is this? 저쪽에서 연락이 오면 이게 뭡니까? 그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뭡니까?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 커넥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전, 전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요새 얘기하는 페이스북 이벤젤리즘이라는. 아무튼 간에,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만, 항상 우리가 얘기했듯이, God always wins. 하나님은요, 항상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서 승리의 방법, 승리의 전략, 승리의 변화,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이 가운데서 특별히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항상 그랬듯이 디지털 시대에도 우리의 힘, 어련한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성교는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도 보게 되면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웁니다. 사절을 보시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제1차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구절에 보면 바울과 그 바나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첫 번째 방문한 그 도시가 뭐냐면 바보라는 도시예요. 참 이름이 재밌죠. 바보들만 사는 사람 그 도시인지 모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영어로는 펫포스라는 도시입니다. 바보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마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바울과 바나바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마술을 하는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총독 서기호 바울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1 0절에 보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두루 구한, 구하는지라 이에 충덕이 그렇게 된 것을 믿고 듣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바울이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지혜로 그러나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마귀 원수를 물리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줄은 믿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터넷이나 그외 모든 것을 사용한다지라도 사람을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께서 행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테크놀로지와 모든 것을 사용하고 개발을 하지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위로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안으로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이 있는 세상으로 파송한다. 런데 이제 파송이라는 개념이 달라졌다. 멀리 가야 될 분들 가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통적인 선교가 사라진 것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한 우리는 디지털 방법을 통해서 진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이 우리가 진짜 어? 언택트가 되든지 아니면 언택트가 되어서 우리가 디지털 방법으로 나가든지, 여러 방법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하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사명은 천국복음 교회복음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all nations 모든 민족에 전파되.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며 모든 것이 끝이 되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코빗이 없는 그곳에서 참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섬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네 번을 성경적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참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갈 때 사람의 방법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받게 하시고 양육도 받게 하시사 하나님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성령의 붙들림 받으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사명을 시대 에 맞는 방법에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십니다. 우리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The Lord's Prayer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Thy kingdom come 교회 성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 지역에 우리 가정에 나라와 민족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더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세상 나라는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세상의 나라들 이 시간에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죄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위에 이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섬기도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킹덤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 세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함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나라들 인하여 요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일 텐데 주여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이 때에 주여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이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여 선교의 사명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히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나라는 고통입니다. 멸망입니다. 하나님 죽음 뿐밖에 없습니다. 슬픔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용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님에게 주시기를 간절히기도하고 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는 아버지 앞에 선교사들이 되게도 와 주시고 희열한 나이적여서 또 복음의 사명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아버지하나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진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나소소 영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이리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로 점령하여 주셨었죠. 오 성령이여 너희 주의 권능과 이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십소오 우리 한번 더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 하나님, 지금 님곳에 오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나까지신앙생활님하면서 하나님, 께서님르쳐주신그 주기도문 하나님, 하이름 하나님, 히나님을 받기 하하여 하나님, 의나라 하나님, 하기위하여 하나님, 하 뜻이 하나님, 지기위하여 기도를 게을리한 것 기도를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모든 크리스도인들의 사명 우리 교회의 사명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을지인데 주여 우리가 멀리 가든지 또힐앤나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은혜 받고 사라지는 말씀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이곳에 있는 선교사로서 무슨 일을 누구에게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여 우리가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도 이런 디지털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 도전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앞으로 잘 개발하여서 우리 진짜 스마트 선교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드리는 이 시대의 복음의 일꾼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